4개 5개 5개 5개나 근데 지금 낚싯바에 안 보입니다. 네. 사장 혼자 남았는데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? 비결 내세요. 뭐 오늘도 52호 하니까 세도 안 나가고 직접 하니까 사장님 오늘 계시네. 아, 예. 어서오세요. 사장님 뵈려고 내가 여기 세 번이나 왔습니다. 세 번이나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요즘은 장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투잡으로 내가 알바를 다닌다고 했어요. 그게 IMF 오고 나서부터 그래요. IMF 오고 그 전까지는 참 상당히 좋았는데. 아. IMF 오고 나서부터 저수이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우리 사장님 예전에 낚시방 하셨잖아, 그렇죠? 낚시방 하시다가 이제 음식 장사 하시네. 업종 변경하셨네. 예쁘게 와가지고, 몇몇 안 돼가지고 낚시방을 했는데, 한 10년 됐죠. 처음에는 여기 낚시방이 활성화돼가지고,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. 그냥 막 편하게 와서 하실 수 있는, 네. 그쵸? 선생님 혹시 뭐 낚시 도구나 이런 거는 요 근처에 낚시방에서 구입해서 오셨어요? 예, 항상 저 사는데 홍등 입구에 몇 군데 없어가지고. 그렇죠. 홍등 입구에서. 감사드립니다. 네. 우리 사장님 뭐 좀 잡으셨어요? 아이를 잡고 돌아야 돼. 네. 좀 와서 보고 가라. 네. 오늘은 여행 아니네, 그쵸? 아, 바람이 불지. 아, 바람이 불면 안 되는구나. 바람이 불지. 여느 때 같으면 이곳이 낚시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곳의 상점들이 불이 들어와야 할 시간입니다. 손님이 보통 몇 시에 옵니까? 5시부터 근데 이 시간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까? 일찍 주문손님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요. 사실은 저도 지금 이제 낚시 한번 갔다 오려고요. 네, 예. 좀 감사합니다. 좀 이따 뵐게요. 네, 네. 이곳이 송정항입니다. 오늘 제가 이곳에서 선장님과 낚시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선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네. 저항이 좋을 거라 예상됩니다. 그 대상어종이 뭡니까? 오늘은 참돔입니다. 미녀들을, 바다의 미녀들을 한번 유혹해보세요. 아, 선장님 오늘 믿음이 가는 말씀 하시는데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선장님 지시에 좀 잘 따라주세요.